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퍼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하반기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QA블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속속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죠.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 기업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건 뭐 재권 씨 전문 분야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저 여러 가지 부품 회사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엔진 쪽이라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지금. 예. 어디죠? 네, 오늘 그 알려드릴 기업은 예. 그 실린더 헤더하고 그 알루미늄 소재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인 바로 동서그룹입니다. 그렇군요. 실린더 헤드. 예.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실린더 그렇죠. 헤드, 네. 알루미늄 소재 네. 다이캐스팅. 그렇죠. 좀 어렵네요.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알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동서그룹이기 때문에 동서하면 사실 예. 식품 기업 생각이 나잖아요. 네. 관련이 좀 있나요? 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이름만 같은 그리고 이제 이름은... 다른 업종의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네. 함께 사람으로 치면 저 동명이인. 네, 그렇습니다. 네, 행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공채 엑스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동서그룹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저희와 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동서그룹 어떤 기업인지 그럼 자세한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동서그룹은 이제 198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사원 수는 540여 명,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2,24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좀 되는 그 기업이고요. 주요 생산 품목은 자동차 엔진 부품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 헤드, 그리고 실린더 블록, 오일팬, 그리고 레더 프레임 이 네 가지가 주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서그룹은 자동차 엔진 부품의 정밀 가공,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 기업인 동서기공, 그리고 알루미늄 엔진 부품 생산 노하우를 가진 알테크노 메탈, 그리고 자동차 생산 설비 전문 기업인 동희산기, 주동희, 그리고 중국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과 생산 설비를 동시에 생산하는 강소 동서 유한공사, 유한회사, 이렇게 해서 국내 4개사와 해외 1개사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동차 이 부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 그 설비 노하우까지. 그러네요. 네, 정말 알짜배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연구, 이런 투자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서그룹은 역시 이제 1992년에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연구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기술 개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동서그룹.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용 소식 전해주셔야죠. 네, 지금 이제 동서그룹에서 2013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진행 중이고요. 10월 23일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접수 마감일은 11월 2일 토요일 그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사 지원 방법은 채용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잡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시거나 또는 각 계열사 양식을 따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메일 첨부해서 지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보시고 그리고 그 잡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채용 소식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직무 분야에서 모집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동서그룹 그룹 공통으로 네. 신입사원으로서 경영 지원, 재경, 구매 직무, 그리고 생산 관리, 생산 기술 직무, 그리고 차량 부품 연구 R&D 부문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기공에서는 경력직으로 생산, 품질 관리, 그리고 기획 연구, 재무 회계, 뭐 자재 구매 관리 등 아주 여러 가지 직무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동의상기에서는 영업 부분으로 그 경력직과 신입 직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직무도 신입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 동서는 아까 중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실 그 소재하고 또 가공 생산을 담당할 부장급 그 경력자와 생산과 품질 관리 부분에서 과장급 이상을 모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할 회사가 좀 또 다양하고 그룹이다 보니까 그리고 직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맞는 직무를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동서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회사에서 또 다양한 직무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원 자격 알아보죠. 어떤 자격 있어야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우선 공통적으로는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리고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인 경우, 그리고 병역은 당연히 필했거나 면제되신 분,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고요. 그 전 모집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그런 관련된 분을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학 우수자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별, 직무별 자세한 또 자격 요건은 그 채용 정보마다 이렇게 따로 게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뭐 개개별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년제 졸업 예정자 또는 이미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금 학력 사항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원이 어려울까요? 우선 지금 쭉 살펴보면 네. 전문학사 이상 지원 가능한 모집 직무도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사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학사인 경우에도 본인이 경력을 잘 쌓으셨거나 아니면 뭐 신입 경우에도 지원하심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지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학력 제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좀 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전형 절차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합격하시면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 보게 되고요. 신체 검사 후에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는데, 각 전형별로 합격자는 개별 통보를 받게 되고, 제출 서류는 서류 합격 후에 면접에 가실 때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네. 자, 동서그룹 채용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좀 중점적으로 본다, 유의해야 된다, 이런 면이 있을까요? 네, 그 기업마다 조금 이제 특징들이 있기는 한데, 동서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사항을 잘 어필을 하셔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동종업계 경력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아까 우대한다고도 했기 때문에, 동종업계 경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력 기술서를 잘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전공자를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전공에서 배웠던 부분들이랑 그리고 관련된 준비를 해오신 부분들을 잘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담당 팀장님과 그리고 임원진이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2차 면접에서는 이제 관리 임원과 그리고 대표이사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직무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직무에 맞는 어떤 성과 중심의 경력 또는 그런 역량을 서류 면접에서 충분히 어필하시고 면접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이 지원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또 합격 후의 일인데 수습 기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수습 네. 기간은 일단 2개월입니다. 보통 2개월. 다른 기업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갖는 거에 비하면 조금 짧은 편이긴 하고요. 신입의 경우에는 90% 급여 지급이 되고 경력자의 경우에는 뭐 급여 지급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수습 기간을 정말 자기가 빨리 잘 수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금방 적응합니다. 네. 자, 외국어 우대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아, 외국어 성적 제한은 어떻게 돼요? 성적 제한은 별도로 없는 거고요. 네. 지원하실 때 제한은 따로 없지만 직무에 따라서는 영어 면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가 이제 외국에 다시 뭐 이메일링이나 이런 게 많은 직무라고 하면 면접 볼 수도 있고요. 뭐 중국 주재원으로 가시는 경우는 당연히 네. 중국어에 아주 능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 보면 전 진짜 정말 두렵더라고요. Very difficult이야. 예. 자, 구직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지금 그룹소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원하는 직무 분야를 선택하시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직무에 반복해서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채용이 뜰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좀 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무작위로 지원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복 지원은 불가하는 추세죠. 네. 한 곳, 한 우물만 열심히 팔아내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동서 그룹의 기업 속에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큐에이블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